네. 아, 예, 거기만 보세요. 제가 하는 부분만 하세요. 제가 시험에 나올 부분만 해주니까. 12번. 거기 토지 등록. 네, 그 3으로, 그럼, 예, 3으로. 한 번씩 점검했는데도 이게 오류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지목까지 봤으니까, 이제 경계하고 면적 문제 보겠습니다. 경계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경계 기본 개념, 지상 경계 결정 기준, 분할에 따른 경계 설정 시 건물을 걸리게 하신 예외,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 선은 어디에 있다? 이 선은 도면 위에, 도상에 있다. 도상. 지상이 아니라 도상에 있다. 도면에 있고. 예, 그다음 경계 설정 원칙 중에서 경계 불가분의 원칙하고 불가분, 그다음에 축척 종대, 축척 종대 원칙, 뭐 부동성 불가분, 특히 이제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지상 경계 결정이에요. 지상 경계, 이땅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은 뭐냐?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고저차가 없다면, 고저 없으면 어디라고 했어? 중앙. 고저가 있으면 어디라고 했어? 경사면의 하단부. 고저가 있으면, 그렇고, 그다음 절토된 지형. 그러면 절토된 지형은 경사면의 상단부. 그다음에 해수면에 접했을 땐 최대 만조위나 만수위. 제방이나 어디라고 했어? 제방 바깥쪽께서. 이렇게 해서 고저, 무중유와, 절상, 해수면 제외. 이렇게 기억해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설정 시 건물 걸리게 할수 없지만, 즉 토지를 분할하려면 이 건물이 있다. 그럼 이걸 일부러 건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경계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건물을 가로질러서 설정할 수가 없다. 원칙 안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할수 있는 거네 가지. 자, 판공사도라 했지. 판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그다음에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 도시개발 사업지구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상에 따라 분할. 이렇게 세 가지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되는 것이고, 이건 강제적 조정이라 했지.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습니다. 건물 걸리게 잘라라 했으니까 잘라야 돼. 그다음에 공공용 토지 분할. 이 공공용 토지는 지목이 8가지. 아까 오늘 했던 것도 겹쳐 있어요. 어떤 거? 대위신청. 대위신청권자에서 우선 제일 기본이 합병 의무부터 암기하는 거, 합병. 합병 의무가 있는 이건 뭐라고 했지? 합병 의무는 첫째,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동주택의 부지. 아파트 부지 같은 건 합병 의무가 있어요. 대지권 등기할 때 너무 필지가 많으면 대지권 등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거나 또는 지목이 공공용 토지로서, 공공용 토지로서 두 필지 이상이 붙어 있으면 공공용 토지 합병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지목 11가지 기억해 줘요. 이게 여기서 이게 다 응용하는 겁니다. 11가지 지목이 뭐라고 했어요? 예? 도제하고요, 총총삼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다음에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라고 했어요. 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11개 지목은 합병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지금 합병 의무에서 바로 여기 건물 걸리게 하시 여기도 또 한번 나와. 여기 학교용지가 여기도 여기 한번 또 나오고, 온헌 것 중에 또 뭐가 있어? 온헌 것 중에 아까 대위 신청, 토지 등 신청권자는 누구야? 소유자가 하는 건데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했지. 누구라 했어 이거? 대위 신청. 예? 국공사채라 했잖아. 국공사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장, 공동주택부지 관리자 사업시행자, 이거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여기서 이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중에서 지목 도로부터 어디까지? 여기 학교용지가 나온다고 오늘 아까 했었죠. 이렇게 세번 나오는 거야. 대위 채권자, 이건 마지막 채권자 아까 했었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할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대신 국공사채 아까 했죠. 오늘 수업 시간에 헌거 정도는 그냥 멀리는 보자네. 오늘 헌 건데 생각은 안날 수가 있어. 다만 헌 것은 같다, 들은 건 같다, 이런 생각도 하면 돼. 그래서 그 뒤에 강연도 표본 다 있죠. 그래서 전 여기에서 한번, 여기 한번 나오고, 지금 여기 건물 걸리게 해서 예외 여기서도 한번 나오고, 제일 출발점은 이게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11가지. 도제하고요, 도제와 철수,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해. 철수를 확장으로 공채했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요 이제 지목이 알아야 돼. 그래야 문제 풀수 있게 나와요, 요새.
그래서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럼 14번 문제 보세요. 자, 10페이지 14번 문제. 자, 지상경계의 구분 및 결정 기준에 대한 설명 틀린 거. 토지 지상경계, 땅 위 경계는 뚝이나 담장 등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근데 2번 질문 보세요. 해수면에 접했다. 해수면 나오면 물 나오면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나가야 돼. 만. 평균이라고 나오면 다 틀려요. 평균 수위가 아니고 최대 만주이나 만수위. 2번 틀렸고, 3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 건축물 권리결정은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 예외.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여기 판결 첫째. 그다음에 매매 등에서 토지 분할할 때는 지상경계점 경계점 표지 설치 안에 측량할 수 있다. 토지 분할할 때 이건 의무는 아니죠. 네, 에, 지상 에,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분할 측량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공유 수면 매립지 도중 제방이 나왔어. 제방 제외 바깥쪽에 바깥쪽. 그다음 15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지상경계 결정 기준과 관련된 건데 옳은 걸 찾으라겠어요. 자, 보시면 연접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다. 고저 무 높낮이 차이가 없어. 그럼 어디라고? 중 중앙. 근데 바깥쪽이라 틀렸고 연접된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 있다. 고저 있어. 있으면 어디? 하단부 경사면 하단부 나와야 돼. 그다음에 절토 나면 절하면 어디? 상 절상 상단부 차지해야 돼. 해수면은 어디야? 최대 만주이나 만수 이건 맞죠? 그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이 나와서 바깥쪽 제외. 그래서 맞는 건 리을과 디귿푼스 고저 무중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자동으로 암기해야 돼. 고저 무중유하 절상 해수만 제외. 다시 여기 보 여기 보세요. 보지만 고저 무 어디라고? 무중유하 절 해수 제. 다시 큰 소리로 고저 무 보지 말고 무중유 절 해수 제. 다시 고저 무 중 유 절 해수 제. 자동 나와야 돼. 자동 자동으로 웃지 마시고 자동으로 나와. 이런 문제 틀려야 되겠어? 이거 그냥 주는 문제지. 이런 것 때문에 1년 더 공부한다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건 공부했으면 딱 해서 그냥 끝내지. 자, 이런 자동으로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 5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그 다음 16번 문제. 역시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를 24에 지상건축물의 권리계 결정할 수 없는 거. 자, 원래 예외가 4가 있잖아. 원래 없어 없어. 예외 4가지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야. 원칙 알았어요? 이거 판공사도 이게 예외가 있잖아. 건물 권리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더라. 원칙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16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토지 분할 이런 경우 일반적인 거니까 하면 안 되는 거야. 원칙 1번. 2번은 뭐야? 법원 확정 판결 판. 그 다음에 3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사업주 경계. 여기 사업주 경계. 사업주 경계. 그 다음 또 어디 나와요? 네 번째가 도시관리 계획선 끝에 이거 도시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할 때. 그 다음 5번이 공공용 토지 분할. 이 공공 토지 분할. 나오잖아. 이 네 가지. 그래서 이건 요 네 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하면 안 돼. 이건 예외. 하는 거. 알았어요? 예외. 건물 걸리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 줘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17번. 면적에 대한, 특히 면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적 결정 방법도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제일 먼저 면적은 미터법을 써서 제곱미터로 표시하라. 면적 개념은 수평면상 넓이다. 필지 수평면, 수평면 넓이 이게 면적이고 미터법을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면적 측정 방법에서 자 일반적으로 평판이나 전자평판 썼다. 측량 도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면적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전자면적 측정 기법으로. 전자면적 측정기법으로 면적을 산출해버리고 경위의 측량방법 쓰면 경계점 좌표 등록법 만들어져요. 이때는 좌표면적 계산법 이 방법을 서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적 측정을 위해서는 세부측량 세부, 즉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세부측량은 면적 산출해야 돼요. 면적 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측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측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어떤 거? 합병을 꼭 기억하라. 합병. 합병은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경계나 좌표를 면적까지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계는 필요 없는 부분을 말소했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 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새로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면적 결정을 측량하는 경우 그거 다 암기해서 모으는 거 모을 필요가 있어요. 그거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자 면적 결정 핵심은 뭐냐면 면적은 산출해 놨을 때 아까 설명했지 이 토지 면적을 산출했다 누가 기술자 산출했어요 만약 476.45가 나왔다 그럼 이게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 얼마를 등록하느냐 등록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축척 분모 이 축척 분모값이 1000단을 넘느냐 즉 1200분의 1 만약 600분의 1 그럼 어디가 더 큰 거야 도면 어디가 큰 거야 이게 대축척 이게 소축척이지 어디가 자세해 이게 자세한 거야 자세 어디까지 가라고? 소수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요건. 요건 덜 자세.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돼. 여기까지. 자릿수 결정하라는 거야. 축척 분모가 1200분의 1, 1000분의 1, 2400, 3000, 6000. 오늘 축척 몇 가지 얘기해 줬어요. 지적에 사용한 축척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7가지가 있다 했잖아. 제일 큰 게 얼마라고 했어 아까? 써놓으라고 이렇게. 500분의 1, 600분의 1, 5, 6, 30, 3000분의 1 써놓고 대략. 입을 줄이라고 했지. 1000분의 1, 그 다음에 이것도 줄이면 1200분의 1, 그 다음에 2400분의 1, 3000분의 1 반을 줄이니까 6000분의 1.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여기 전부 다 100단이 2개, 나머지 다 1000단이란 말이야. 축척 분모가 100단일 때는 자세한 거니까 소수 첫째 자리. 이걸 조문에 표현할 때, 이걸 여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 아, 뭐, 너무 길으니까 그냥 지적법에서 조문에 어떻게 규정했다. 이 자리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소수 첫째 자리를 알았어요? 요때는 제곱미터 자리까지 알았어요? 그래서 최소값 얼마라고? 여긴 1제곱미터 여긴 얼마? 0.1이 최소 그때 등록 자리수 결정할 때 이렇게 했고 남는 단수 처리할 때는 여긴 0.5를 기준으로 여긴 0.05를 기준해서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해 본다 그치? 이렇게 면적 결정 방법은 축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축척이 주어지면 이대로 보면 되는데 축척이 없어 그럼 어떤 말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 세 가지 100단을 같이 보는 거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말이 나오면 축척을 무시해버리고 전부 다 100단대로 간다고 했어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했다.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세트 메뉴, 세트 메뉴. 우리 거기 우리 프랜차이즈 가면 자 햄버거 세트로 주세요 하면 세트 메뉴가 그 뭐 햄버거하고 감자튀김하고 뭐 같이 나오잖아요. 이 세트 메뉴야 어떤 거? 자 다시 한번 세트 메뉴가 우리 처음부터까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조금 더 언급한 경위의 측량 방법을 통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는 말이 나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그 다음 지적 공부 중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거 세트 메뉴. 세트 메뉴 나온다 했지? 아까 지적 집원에서 나오잖아.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 그 말은 뭐야? 도시개발사업. 다 같이 따라 나오는 말이야. 세트로. 그래서 면적에서도 저런 표현이 나오면 전부 다 어디 따라간다고? 요 축척 분모 100단일 때 계산법. 즉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고 요 소수 둘째 자리 이하를 단수 처리하는 거예요. 0.05를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버리고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600분의 1이다. 그럼 어디까지? 여기까지 하니까 남는 게 얼마 남았어? 이게 남았지?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잖아. 갔죠? 5사입하는 거야. 구하고 끝자리가 짝수니까 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면적 결정하는데 알아들으십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아들었죠 이거? 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괜히 모르면서 안다고 괜히 신용하지 마세요. 실제 시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만 손해봐. 저는 손해볼 게 없어. 난 손해볼 게 없어. 여러분이 모르면 아 왜 모르는지 알아가. 아 이해가 안 갔는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럼 개인적으로 남아서 물어보려고 하란 말이야. 그래야 이걸 터득하고 나가지. 그냥 남들으니까 나도 그냥 깔아. 하다가 실제 시험장 가면 틀리면 하소연할 때도 없어. 괜히.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확실히 알고 넘어가란 말이야. 자 문제 봅니다. 11페이지 보면 네, 거기 17번 문제 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면적이라는 설명이 틀린 거. 면적은 자 오늘 얘기했지. 면적, 토지 임야 대장 고유한 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면적, 토지 이동 사유. 그다음에 어떤 거?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쓰는 건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된 면적이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토지 등록 사항에서 지적 공부 등록 사항 공부한 내용 중에서 1번 그래서 틀린 것이고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이게 뭐야? 100단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뭐라고? 소수 첫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다겠지. 그 다음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 즉 100단이 넘어갔잖아. 그러면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최소값 얼마? 1로. 최소가 1이잖아. 1 미만일 땐. 1000단이니까. 그 다음 4번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지역 의 1필지 면적 1제곱미터 미만일 땐 최소가 얼마야? 1000단이니까 1이지 그냥. 최소값.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표에 등록한 지역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땐 최소값이 얼마야? 여기는? 최소가 여기 0.1이잖아. 여기 0.1. 도시개발 사업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표 최소값 0.1. 여긴 최소값 1. 축척 분모가 1000단이 여기는 축척 분모 100단이잖아.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서 자 18번 문제 보세요. 자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등록하는 지역이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 축척이 없지만 이만이 나왔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표 그럼 어디 간다고? 100단위. 그럼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얼마? 1029.551이 나왔어. 그러면 1029.551이니까 등록 자리수는 어디까지? 소수 첫째 자리 여기까지 등록을 해야 돼. 그럼 남는 수가 이게 단수야. 끝수. 그럼 얼마 남았어? 0.051이 남았어. 기준과 얼마? 0.05와 비교했을 때 0.05보다 큰 거야? 같은 거야? 작은 거야? 큰 거니까 요만 크잖아. 그럼 올려서 6으로 등록하는 거야. 1029.6으로. 이게 뭐 계산 문제입니까? 보는 즉시 답이 나와야 되지. 답이 나온 속도가 0.001초로 줄어들어야 돼. 딱 보는 순간 답이 딱 보여야 돼.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이런 거 계산을 하면 머리 아파요. 딱 보면서 원리가 그 딱 끝자리. 제일 먼저 여러분 자리수 결정부터 해야 돼. 어디까지인가? 그러려면 뭐야? 축적 분모 알아야 되고. 아니면 이런 단어가 나와 있어야 자리수 결정하는 거야. 자, 그 다음 19번도. 여기 축척이 주어졌네. 600분이라고 딱 주어졌어. 어디야? 100단이네. 100단이. 그러니까 어디? 여기 소 첫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어디야? 325.551이 나왔지. 325.551이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325.5까지 등록해야 돼. 여기까지. 그럼 이게 남았잖아. 얼마 남았어? 똑같은 문제. 0.051이 남았잖아. 0.05보다 크잖아. 초과니까 올려서 얼마로? 6으로. 325.6으로 등록해야죠. 4번이 정답. 이런 게 막 계산 문제입니까? 솔직히 우리를 우롱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어떤 분 잘하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틀리더라고. 너무 머리가 복잡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거는 또 오히려 틀려줘요. 시험장에서. 아니 고득점 온 사람한테 이 문제 틀리고 나왔다고. 그래도 학교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 그거는 학교 헌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어떻게든지 합격만 하면 돼. 일단은 그때 이런 문제는 다 주는 문제니까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주는 문제는 다 받아 먹어야 돼. 그리고 조금 까다로운 문제에서 어쩔 수 없이 틀린 건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 지적 공부 13페이지. 자 오늘 강의 노트는 오늘 한 내용부터 이제 오늘 수업 시간 했으니까 쉽겠지. 40페이지부터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0페이지 강의 노트 펴보세요. 오늘 한 내용 그대로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니까 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여기. 근데 오전에 안 나와서 좀 아쉽겠지? 네 알겠어. 저녁에 들으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 등록상 그러면 아까 가시적 지적 공부가 몇 가지 있다고? 7가지. 나머지는 전산처 된 걸 뭐라고? 불가시적 지적 공부. 이 지적 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제일 먼저 토지대장 등록사항을 물어봤어요. 그럼 토지대장 등록사항 물어보면 항상 아까 그림을 잘 생각해보세요. 전 모두 공통사항이 뭐라고 했어요? 모두 공통.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까지가 넓으면 대장, 협의대장이 두 가지. 그 다음 도면은 지적도와 임야도가 있다. 그래서 도면, 이건 도면. 그리고 정보처리, 전산화된 거. 요 위에 7가지를 가시적 지적 공부. 그리고 요 중간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 그치? 대장 형식 도면이다. 그래서 모두 공통상이 뭐라고 했어? 소재지번. 소재지번은 빠진 게 없어요. 다 들어가. 그 다음 고유번호가 있는 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즉 도면 빼고 고유번호 다 있다 했지? 고유번호. 그 다음에 넓음이 대장 여기까지 소유자 표시. 그리고 기억할게. 토지임야 대장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면적.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썼다.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사유. 요 세 가지만 기억해 줘야지. 요 세 가지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공유전명분 뭘 기억하라 했어요?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분 뭘 기억하라 했어?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과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분 뭘 기억하라 했지? 세 개. 부호, 부호도, 좌표 세 가지. 도면은 전형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경계. 그 다음에 어떤 거? 색인도. 그 다음 도각선이나 도각선 수치. 이런 거 기억하라고 했던 요 기본적인 사항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첫째, 토지대장 소재지분 다 공통이야.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소재지분 다 먹고 들어갔다. 그 다음에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쓴다. 그치? 지목을 정식명칭으로. 그 다음에 면적. 여기 전유 여기만 있는 거 면적. 그 다음 소유자 인적사항이니까 어디 들어가는 거? 넓은 대장. 소유자 표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까지.
즉 이 네 가지에는 토지 임야 대장 공인인증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는 소유자 표시 즉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소유권 변동 원인과 날짜 다 쓴다 그치. 그래서 기업 리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고 그 다음 미음 소유자 성명 그 다음 비읍 대지권 비율 어디 들어가서 대지권 비율은 여기 대지권 등록부 여기 전형적인 대지권 등록부 여기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경계 또는 좌표 경계는 어디 들어가 경계는 도면의 등록상 보면 도면에만 그 다음 좌표는 어디 여기 부호 부호도 좌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대지권 비율은 여기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 그 다음 부호 부호도 좌표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걸 여기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비읍과 시옷 이 두 가지 빠져야 돼. 1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 중 중개업자 갑이 매도일의 대상 토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소재 지번 다 공통이니까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야. 핵심은 어디야? 지목과 면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장부가 뭐냐 보세요. 지목과 면적. 여기 보세요. 지목과 면적은 면적 지목이 다 들어가는 거 어디야 이거. 토지 임야 대장밖에 없어요. 면적은 여기에 보유한 거니까. 그래서 지목 면적을 설명할 때 적합한 것은 토지 임야 대장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돼.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 3번 보세요. 자 우리 법률에서 지적 공부로 만나야 거 지적 공부 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8가지. 여기 토지 임야 대장 공유주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전산화된 거. 자 그러면 1번은 등기부가 아니지. 2번은 건축 이건 다 아니에요. 3개. 3번은 행정구역도라는 건 해당사항이 없어요. 5번은 일람도라는 건 안 지적공부가 아니에요. 4번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경계점 좌표 등록부 4번만이 정답이 된 거예요. 지적공부로만 묶인 걸 찾아봐라 이러니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다 주는 문제란 말이에요. 주는 문제 얼마나 쉬워요. 한번 여러분 봐도 야 이렇게 문제를 낸다니 이거 우리가 1년간 공부한 우리를 무시해도 이거 유분수지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보면 틀리니까 보셔야 돼. 4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지적 공부 요즘에 출제기 이런 거야. 등록상 연결 틀린 걸 찾아라. 임야 대장 즉 토지 임야 대장에는 토지 소재 지분 다 공통이 나고 개별 공시가는 대장이 들어가는 거야. 개별 공시가.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 부호도 좌표는 들어가지만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는 도면. 요건 위치는 어디? 요 도면에 들어. 도면. 지적도 임야 돼. 건축물 구조 위치는 도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세 가지 암기하라는 게 있었지. 대지권 비율하고 전유분 건물 표시와 건물 명칭 요 세 가지 기억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임야도 도면이니까 경계에 들어가죠. 측량 기준점인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기준점 위치도 들어가고 공유주연명부 첫째 소유권 지분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 대장이니까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다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 대장 이 네 가지는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소유자 표시와 소유권 원인과 날짜 변동 원인과 날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건축물 및 구조물 위치는 도면 등록상이다. 그 다음 5번 지문도 보세요. 지적공부와 등록상 연결한 것 좀 틀린 거 간단하죠. 지적도 소재 자 소재는 모두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는 거야. 소재는 모든 지적공부 다 공통 무조건. 그럼 토지대장 토지이동사유 이거 기억하라겠지. 면적 지목을 정식명칭 쓰는 거 토지이동사유는 토지임야대장 고유한 거라겠지. 그 다음에 공유전명분 소유권 지분 기억해. 대지권 등록분 전유분 건물 표시 당연히 들어가죠. 즉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그 다음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세 가지 암기하라겠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부호 부도 좌표를 써야지. 색인도는 어디에 색인도는 어디 들어갔어 아까 도면에. 도면 어디 있는 게 색인도였어요. 아까 색인도 어디에 있었어 도면에 좌측 상단에 도각선 좌측 상단에 이렇게 도면에 보면 도각선 이렇게 바깥 테두리선 있고 요 좌측 상단에 십자가를 하나 그려줬죠. 이게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색인도 색인도 요 색이 요 십자가 색인도야. 우리 십자가 뭐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색인도. 이걸 또 일람도라고 하면 안 돼. 일람도 아니. 이런 말 자꾸 뭔가 헷갈리겠어요. 색인도. 색인도. 요 요게 가운데 이 도면이고 동서남북 찾아올 때 도면 번호 써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3 4 5 6 7 3은 이게 4번 도면이 이게. 이 전체가. 여기 옆에 있는 도면 찾아오면 6번 도면, 이쪽은 7번 도면, 여긴 5번 도면, 우리는 3번 도면을 찾으라는 거야. 즉 도면이 붙어 연결된 순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색인도.
그래서 경계점 좌표등록 빼는 게 아니라 도면 등록상이죠. 5번 틀린 겁니다. 그다음 6번 보세요. 도면 지역도 임야도 등록상이 아닌 거. 자 일남도. 일남도는 이게 뭐야. 이 색인도에 들어가면 되지. 일남도가 아니라 일남도는 전체 전 지역을 한꺼번에 여기 위해서 기존 도면을 기존 도면을 10분의 1 축소시켜서 다 붙여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둔산동이 도면이 500장 있다. 도면 500메가 있어. 500장. 그럼 이거 전체 다 늘어놓으면 운동장만 안 보여. 그럼 이걸 또 축소시켜서 10분을 줄여서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일남.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면 전체를 한눈에 보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일남도라고 그래. 그래서 이 도면에는 여기 있는 걸 이걸 색인도라고 하지 일남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그럼 도각선 그 수치. 도각선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도각선과 그 수치. 전체 도면 면적 계산했지 오늘. 도각선에 여기 숫자 써놨다 했죠. 여기 숫자. 좌측 상단. 우측 상단 좌측 하단 여기 있는 숫자들이 도각선 수치인데 요 점의 좌표값 요 점의 좌표값. 그래서 전체 가로 세로 길이를 다 계산했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면적이 나오죠. 그 다음 제면과 축척 지적 기준점 위치 건축물의 위치 야 도면 등록상에 다 들어갑니다. 그럼 7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적도 임야도 등록상으로만 다 등록상만으로 다일린 거. 그러면 도면에만 없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고유번호. 고유번호 어디만 없다고? 도면에만 없어. 고유번호 19자 숫자. 그러니까 지금 도면을 물어봤잖아. 고유번호들은 다 잘라내야 돼. 어디? 1번 없고 고유번호가 들어간 건 3번과 4번과 5번은 다 고유번호 있지? 도면에만 없다 했으니까 다 빼내고 남는 건 1, 2번밖에 안 남았어요. 1번 소재 집원 건축물 번호 이런 건 등록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처럼 건축물 위치는 등록상이 돼. 그래서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거예요. 도면에 건물 번호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건물 위치. 즉 이 도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도에서 건물 위치가 어떻게 되냐. 여기 10번지 토지에 건물이 있다면 건물 위치를 표시해봐라. 건물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여기 건축물 위치야 이렇게 쓰는 거. 알았어요? 저런 걸 건물 위치라고 해요. 위치. 그래서 2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8번 문제도 보세요. 자 지적 공부와 등록상 연결. 이게 아주 자주 나온 표현이니까 오늘 제가 강조한 거예요. 꼭 알아둬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연결 틀린 걸 찾아라. 토지대장 소재는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고유번호 도면 빼고 다 있다 그치. 임야대장 역시 지번 소재지번 다 공통. 개별 공시가는 토지 임야대장 다 들어가요. 지적도 경계가 첫째 도면 경계. 그 다음 건축물 위치 들어간다 그치. 공유지명권 소유권 지분이 들어가야 돼. 근데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등록부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어떤 거?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알았어요? 이건 땅 위에 뭐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는 아파트가 있는 그 위에 아파트가. 그러니까 아파트는 토지와 일체가 된 비율이 있어요. 대지권 비율. 반드시 이게 있어요. 건물과 일체로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이름이 뭐냐? 건물 명칭이야. 그 위에 무슨 아파트가 있느냐? 그 이름, 명칭. 그 다음에 몇 동 몇 호냐? 이게 뭐야? 전유분 건물 표시야. 이 세 가지는 대지권 등록부 고유한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5번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 9번 문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록상으로만 나열된 거. 아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세 가지 암기해야 된다 했지. 부호 부호도 좌표. 여기서 요 부호 부호도 좌표. 부호 부호도 좌표. 요거 부호 부호도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고유번호는 어디만 없다 했지. 도면에만 없고 다 있어. 그래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번 고유번호는 도면 빼고 다 있으니까 당연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호 및 부호도 이게 전형적인 게 들어가 있죠. 2번이 맞고 3번은 경계 틀렸고요. 다 틀려서 기준점 위치도 도면 등록상. 4번은 좌표 하나만 맞아요.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기도 이 장번호 이건 들어가지만 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부호 부호도 좌표는 여기만 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넘어가 보세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출제를 아주 잘했던 건데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어두는 지역이 지적도가 주의할 게 이건 지적도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아니야. 뭐라고? 지적도. 근데 어느 지역이 지적도다? 일반 지역이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이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적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일부 지역에 만든다고 했어요? 예? 일부 지역만. 일부 지역. 그 일부 지역이 오늘 어디라 반드시 만들어야 할 지역이 어디라고 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어느 지역? 예, 도시개발 사업하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축척 변경 측량한 지역.
축척 변경 측량했거나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 일부 지역만 만든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만약 어떤 토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요게 뭐 1, 2, 3, 4 써놨어. 이걸 뭐라고 써? 이런 걸 부호도. 여기 1, 2, 3, 4를 뭐라고? 이걸 부호. 부호라고. 그 다음에 각 여기 좌표값. 1번 점이 X좌표, Y좌표를 8자의 숫자로 나열했다. 이렇게 그냥 쭉. 각 좌표값을 나열만 해. 숫자만 나열된 거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쓴 걸 이걸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작성한 지역은 일반인들이 위치를 몰라요. 좌표값까지 어떻게 찾아가요? 면적 계산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이때 토지대장을 따로 만들어준 거예요. 토지대장도 따로 만들어서 면적을 여기다 등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적도를 따로 만들어서 위치를 표시해주는 거야. 이 지적도의 축척이 얼마 있대? 500분의 1이라는 거야. 이 특징 세 가지 얘기했지. 어떤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지역의 지적도의 특징 세 가지 얘기했지? 그 밑에 써놨잖아. 맨 밑에 어디? 여기 강의서 40페이지에 보면 그 아래쪽에 고유번호 밑에 뭐라고 써놔? 세 가지 기억하라 했지? 뭐야? 제명 다음에 제명 무슨 무슨 지적도 다음에 제명이 나오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썼다 여기? 좌표 좌표 그냥 뭘 쓴다고 했어? 경계점과 거리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다. 세 가지 특징이 나온다 했지? 아까 얘기해줬잖아. 지금 10번이 이런 문제예요. 다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지적도 아래와 같을 때 옳은 걸 찾으라. 1번. 자, 딱 보니까 색인도가 보이지? 그 좀 맞지만 그리고 제명 지적도라고 써 가로 열고 좌표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축척 500분의 1이라고 있고 도각선이 나와 있고 그 안에 지번과 지목이 깨알같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선 위에 있는 숫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그게 경계점 간 거리라고 있지. 그러면 1번부터 73에 2 찾았어요. 가운데 좀 길 커 보이는 정 가운데 주로 돼 있는 거지. 면적 측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아까 두 가지 면적에서 했었죠. 면적에서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 즉 경위의 측량 방법을 쓰면 어떤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 돼. 좌표 면적 계산법. 그래서 지금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지 전자 면적 측정 기법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면적 산출 방법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73의 경계 선상에 등록된 20.41 이게 뭐다? 22m 41cm 즉 경계점 간 거리를 말한다 그치? 이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73회에 대한 경계본 측량은 본 도면을 실시한다. 이 특징 뭐라고 했어? 이 도면 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측량하지 말라 했잖아. 이 도면 따라 측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지금 보시면 73회에 대한 토지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에 등록한다. 보세요. 면적은 아까 어디에 등록하는 거 이거? 토지 임야 대장에 등록하니까 아까 면적은 어디? 여기서 토지대장을 만들어서 여기다 면적을 등록한다고 했잖아. 경계점 좌표 등록에 면적이 안 나와 있어요. 계산 못하니까 일반인들이 몰라. 여기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에는 면적을 등록하지 않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은 세 가지 암기라고 했지. 어떤 거 이거? 부호도, 부호, 좌표. 이걸 계산해야 돼. 그 다음 5번 73의 2에 대한 토지 지목 주차장이다. 주가 뭐예요? 주. 주는 주유소용지. 주차장 차잖아. 차. 주유소용지예요. 주유소용지. 천원 차장할 때 차는 주차장이죠. 그럼 주는 뭐야? 주유소용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만 옳고 다 틀린 겁니다. 그럼 작년 문제 또 11번 꼭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작년 28회 문제 보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 공부 및 토지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1번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이 제명 앞에다가 가로열고 수치라고 쓴다? 아니지. 제명 뒤에 끝에 제명 뒤에 가로열고 뭐라고 쓴다고? 좌표. 제명 끝에 가로열고 좌표. 알았어요? 수치가 아니고 뭐라고? 좌표. 그것도 앞이 아니고 어디라고? 끝에 뒤에. 그래서 어느 지역의 지적도 이게 제명이 어느 어디 지역의 지적도라고 쓴 게 이게 제명이야. 요 지적도라고 쓰고 요 다음에 가로열고 요기다 여기 좌표라고 써주라 뭐 좌표. 수치가 아니고 좌표. 수치란 말도 이게 제명이 앞에다 쓰는 게 아니고 끝에다가 좌표라고 써. 좌표. 좌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쓰라고 했지. 그 다음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 다음 면적 측정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 이거 썼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어디? 여기 도시개발사업으로 왔고 어디라고 했지? 지적 확정 측량했거나 축척변경 측량한 지역은 반드시 만들라 했지. 지역 확정 측량이나 축척변경 측량한 지역.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17페이지 보면 12번 문제 보세요.
요건 이제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것이 이게 이제 가끔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것 중에 42페이지에 보면 강의 노트 거기 기타 공부 중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인데 거기 좌표는 생략해야 됩니다.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일반 이렇게 얘기해요. 등록 사항은 소관청이 토지 등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면 반드시 작성하는 건데 여기 등록 사항 소재 지번 다 들어가 있어요.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 종류 등 이걸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걸 찾아내는데 여기 12번 보면 경계점 표지 설치 사유라든가 보존 기간이나 설치 비용이나 제조 날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사진 파일은 들어갑니다. 이것도 좀 구석진대 낸다고 낸 것뿐이에요. 근데 두 번 더 이상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자, 그다음 13번 같이 이제 지적공 복구야라는 설명 틀린 거. 복구. 복구는 언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없었을 때. 어떻게 복구한다고 했지? 지체 없이. 자, 누가 하는 거야? 소관청이. 그래서 자, 틀린 걸 찾아야 돼. 1번.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등으로 훼손된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해라. 지체 없이. 지적공 복구할 때 소유자 권한 사항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 즉 권리 관계를 복구하는 근거 자료는 등기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미등기 토지라면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복구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자, 지적 소관청에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다 됩니다. 그다음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정 면적과 복구 자료 조사서의 조사는 면적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즉 자료가 없거나 허용 오차범위를 초과하면 복구 측량해야 된다 그치? 즉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거나 자료가 없을 때 한다고 했어요. 소관청이 지적공을 복구하려 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 자, 복구는 누가 하는 거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적공부가 멸실돼서 없어졌으면 지적공부를 만들어 놓는 것은 소관청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 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26회에도 14번처럼 복구 자료를 물어봤어. 그때 토지 표시에 대한 복구 자료는 다양하지만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국가기관에서 만들었거나 가지고 있는 자료여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적공부 등본이나 이 지적공부 등본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거야. 부동산 종합증명서 역시 소관청이 만든 거야. 토지 이동정리에서 소관청이 한 거야.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이건 지적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만든 거야. 즉 국가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법원 확정 판결 당연히 복구 자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여러분 강의 노트 41페이지 참고로 보라고 한 거예요. 4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복구 자료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은 종류가 여러 가지 다 된다 했지. 근데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 요 두 가지 가지고 복구해야 된다 했어요.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와 기타 이게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 16번, 17번 두 번 나왔고 25회 때하고 27회 때 그다음에 15번 문제는 다시 이 저기 지적 공부에 대해서 관리와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연구 보존하느냐 아니 복제 누가 하느냐 이걸 물어봤죠. 그래서 15번 문제 보세요. 15번 문제.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 즉 불가시적 지역 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이 연구 보존하고 있고 가시적 지역 공부는 소관청 지역 서구에 연구 보존을 하겠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 2번 보세요. 소관청은 해당 청사 지역 서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역 공부를 연구 보존 이게 바로 뭐야? 가시적 지역 공부예요. 왜? 가로 안에 전산화된 걸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가시적 지역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번 질문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 뭘 만든다 했지? 지적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게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라 했죠? 이때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네 가지 주가 공부라고 얘기해 줬잖아. 주가 공부. 이게 뭐 주가 뭐야? 주민등록, 가족 관계, 공시지가,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라 했죠. 그다음 4번.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 자료 신청하거나 사망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전산자를 신청할 때는 심사받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지적 전산자로 이용 절차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 보호 상충된다고 했지. 그래서 작년까지는 심사 승인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 승인 단계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심사 승인 단계에서 승인 단계 삭제되면서 심사만 거치면 신청만 하면 돼요. 다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없는 거, 그게 뭐야? 자기 토지나 자기 상속받은 토지나 이런 걸 말한다 했죠. 이런 거는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여기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했어요. 그다음 5번 질문처럼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터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복구하고 절 땐 장관 승인. 복구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지체 없이. 그냥 지체 없이 하는 거예요. 승인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사족을 하시 끼어넣어 승인이 필요 없는 거 승인 받는다 하거나 장관해야 될 거 소관청 한다거나 이렇게 지적 문제는 주체를 자꾸 바꾸나요.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예요. 승인상이 아닙니다. 복구는 지체 없이 소관청 하는 거고 승인 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16번 부동산 종합공부. 자, 부동산 종합공부 이게 들어오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출제됐어요. 쉽게 낼 때도 있었고 좀 어렵게 낼 때도 있었어요. 자, 쉬운 건 뺐고 여기서는 조금 난이도 있는 것만 지금 최근 걸 실어놨습니다. 틀린 걸 찾으라겠지? 1번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에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핵심은 부동산 종합공부 운영 주체 누구라고? 소관청이야. 장관이라든가 시도사람 틀려요? 소관청. 복제도 누가 한다고 했어? 2번처럼 역시 소관청이 복제한다고 했어. 그 다음 3번 질문 보세요.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의 불일치 등록상 여기에 대해서는 등록상을 정정하고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내용을 통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한테 정정을 요청을 하겠지. 요청. 즉 소관청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여러 가지 등기에 관한 것도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갔고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해요. 지적 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여기 각종의 어떤 자료에 들어가 있는 사료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다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 여기는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 관련 기관한테 정정해 주세요 요청해야지 이걸 고치고 통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네. 이 표현을 주의하란 말이야. 여기는 여기 있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 수집 종합시켜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맞지 않으면 원본에 있는 걸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통 여기 요청을 해야지 이걸 고치고 여기 통제하는 게 아니야. 여기를 먼저 고쳐야 돼. 여기를 알았어요? 원본을 쉽게 이해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번 5번 오늘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 있는 내용 그대로 짐을 옮겨 놓은 거예요. 3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17번 문제 보세요. 역시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이것도 까다롭게 나왔어요. 얼핏 보면 쉬운 것 하지만 까다롭다 그랬죠. 자, 틀린 거.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 열람이나 전불배관 증명서 발급받을 때 누구? 소관청이나 읍면동작 다 돼. 전수화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 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등록상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않아야 하는 상, 즉 불일치하는 것을 확인 관리하고 나중에 이걸 고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 요청을 하겠어요.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록상에 잘못 있으면 발견하면 지역 소관청이나 읍면동작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이거는 아까 오늘 배운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등록상 정정 배웠지? 특수한 이동 사유 중에 어떤 거?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게 특례 이걸 했잖아요. 이 등록상 정정은 토지 표시냐 소유자 표시냐 나눠가지고 소유자 신청도 할 수 있고 직권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했지.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에 대해서도 이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버려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맞지 않은 걸 발견하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어. 그런데 읍면동지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관청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소관청은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지만 이렇게 여기 있는 사항이 원본과 맞지 않으면 자기들이 이 등록상 관리한 기관장한테 정정 요청해 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읍면동장한테는 정정 신청 안 돼. 열람 신청은 되지만 정정은 소관청에. 3번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에 네 가지 우리 용어정에 들어간 거 어떤 거?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고 시행령에 보니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간다 했지. 요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 오늘 41페이지에 거기 기록된 사항 이런 거 다 출제되는 것만 딱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 보면 자 41 다시 보세요. 41페이지 강의 노트 아래에 보면 복구 바로에 5번에 가운데쯤 부동산 종합공부 보이죠? 누가 설치 운영하라고 했어? 지적 소관청이. 복제 누가 한다고 했어? 소관청이. 여기 등록상 몇 가지?
용어정의 네 가지와 마지막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 들어가 있다 했지. 등록상 정정은 자 지적공고 등록상 정정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신청 또는 직권 사항이면 직권할 수 있지만 원래 소관청이 이게 불일치하는 등록상 관리하다가 이걸 스스로 직권할 수 없는 사항은 그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장한테 이것을 정정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람과 증명서 발급은 이건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도 열람 신청할 수 있다 그치. 그런데 정정 신청과 다른 거예요. 열람 신청 이걸 구별해서 얘기 이게 시험에 출제했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조금 미세한 부분까지 출제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토지 이동과 지적정리 오늘 한 것 중에 일반 이동 사유는 지난번 했지만 같이 좀 설명을 더 해주겠습니다. 특수한 이동 사유가 오늘 한 것 중에 여러분들 축척 변경부터 이걸 잘 봐야 돼요. 자, 좀 쉬었다 할게요.